俺の学校の近くに最近オープンしたお店なんですよ。変わり種のケーキが多いんです。おお、それは興味深いですね。でしょでしょ、ケーキの層にあんこが入ってて。総一郎、どうしたの？顔が真っ青だよ。すみません、ちょっと。私の夢は世界一美味しい洋菓子を作ること。アイドルとして人々を笑顔にする経験はきっとスイーツ作りにも生きるでしょう。신혼홈의소이치로핫페포레드의전직파티시에출신으로인테리타입의아이돌입니다전직파티시에답게아이돌로서의목표는세상사람들에게맛있는디저트를만들어주는것이목표이며그걸로미소를주는것이동기라고하는데그런꿈과전직을살려서디저트와관련된오퍼나혹은팬들과의미팅과소통이가능한이벤트아이들에게봉사를하는오퍼가있을때는직접케이크나쿠키같은디저트를만들어서나눠주는현직과전직을잘섞어서아이돌활동에전념하는멋진친구입니다소이치로는유니시사카페인카페포레드의창립멤버이자동시에점장이자웨이터인유키히로랑은고교동창으로예전부터알고지낸사이라고합니다고교시절약간허당유키히로를소이치로가도와주는식으로학창시절을보냈지만단짝이자파트너처럼붙어다녔기에사이가좋은것을넘어서로가무슨생각을하는지눈빛만봐도알정도로이신전심이라는데실눈키한테눈빛이라아예눈을감은게아니라눈동자가잘안보이는흔한실눈이라하네요그인연이지금까지이어져서카페를차릴때창립멤버로같이열었으며경영에약한유키히로를대신해서카페의작은관리나경영을대신해준다고하네요온화하고차분하면서도매사에진지한성격으로돌려서말하기보다는직구로스트레이트하게말하는진지한타입의캐릭터로개성넘치는카페퍼리드내에서는상식인이자중재자포지션을맡고있어서이상한기획이나갑자기사라지는유키히로를커버쳐주고중2병이폭발하며엉뚱해지는아스란을중재하는역할을맡고있습니다다른둘이아직학생이다보니더욱책임감이있어보이는건덤이고요기본적으로성격은차분하고성실하며예의가바른청년으로모두에게존칭을쓰는존칭캐릭터타인을이름보다는성으로부르는예의를가지고있는데고교동창인유키히로에게도존칭을쓰며성인카미아로부릅니다뭐멤버들이모두카미아라고부르기때문에지금에와서는이상하지않지만요다만딱두사람에게만은성이아닌이름으로부르는데서양식이름을가진아스란은당연아스란이라부르지만마키오만큼은성이아닌이름으로불러주고있습니다이는두사람의관계와설정에서어느정도예상이되는데마키오가카페펄에서알바를시작한이유가바로소이치로의디저트때문인데소이치로의파티시에로서의목표는세상에서가장맛있는디저트를만들어모두에게미소를주는것인데마키오가그이상적인결과이며동시에마키오는소이치로를동경하고있기에그가유키히로다음으로마음을크게열어준인물이라이름으로부르는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그런지항상디저트에대해의논할때는다른유니멤버보다는케이크의맛에통달한마키오에게시식을불태할때가많다고합니다이렇게성실하며착실하고예의가바르며진지한소이치로지만개성넘치는카페펄의멤버아니랄까의외의일면도다수가지고있습니다아스란의말로는소이치로는평소에는잔잔해도화를내면엄청무섭다고하는데요눈을뜨면무섭다라는설정은없지만평소에예의바르고조용하며진지하다보니역으로화를내면더무섭기때문에그런것으로보입니다이처럼매사에진지한상식인처럼보이지만나름의인간미적인감정을가지고있으며의외로주변인들에게마음을열고주변인들의개성에맞춰주는타입으로예를들어사키의생일축하를위해케이크에팝핏한느낌을담았다고하거나나고야라이브에서카논덕분에귀염이단련됐을거라며자신의귀염을전부지어짜보이겠다하고아스란과함께패션쇼를할때는빛의백성을매료시켜깊은어둠속으로가라앉자고하는등본인이미지와는전혀안맞아보이는타아이돌들의표현을자연스럽게언급하고인용하며같이어울려주는일면도보여주는친근함을가지고있습니다또한소이치로를잘모르시는분들이이부분은가장의외라고생각하실텐데은근개그와장난욕심이많은친구입니다그이유는그의고향회사일수인데출신지는오사카즉보케와츠코미의도시진지하며온화한이미지랑다른곳에출신답게가끔진지한표정으로개그를치거나태클을걸때도있습니다특히가장친한절친인유키히로에게장난을치는일도많은데유령을무서워하는유키히로에게무서운겁을주는장난을하거나다른멤버들몰래뒤에서이상한개그를하는데그장면을유키히로가보며당황하는일도보여줍니다거기다간사이쪽출신이다보니마음을틀수있는사람들유키히로나크루서에게는가끔간사이변을섞어존칭을안쓰며말을할때도있다고하네요소이치로는현재아이돌과파티시에를겸하고있기에디저트에관련되거나혹은팬들과직접적으로소통이가능한이벤트가있을때는직접디저트를만들어나눠주거나하는등전직과현직을잘어우러서활동하는멋진친구이자전문가지만그의본가는일본전통과자즉화과자를전문으로만드는화과자전문점으로본가인오사카에서오랫동안전통을지키며만들어온유서깊은가게라고합니다
소이치로는 어릴 때부터 제가의 능력이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화가자를 무지 좋아하고 만드는 거 역시 좋아했기에 후에 가게를 이어갈 후계자였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화가자에서 제일 중요한 재료 팥소를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팥소를 못 받아들인지 먹을 때마다 전부 토해버린다고 하는데 소이치로는 그런 체질을 바꾸기 위해 억지로 팥소를 먹으며 체질을 극복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체질은 바꾸긴커녕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버려서 팥소를 보면 기절할 정도로 팥소를 싫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페펄의 멤버가 처음이자 단체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에피소드 제로 3장 중 사키랑 마키오가 팥소로 만든 디저트를 가지고 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할 정도로 뭔가 정신이 팥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 그는 가업을 이어받는 것을 포기하였지만 디저트를 만들고 싶어하는 열정만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교생까지 무난하게 지내오다 만난 한 남자 카미야 유키히로. 멀쩡하게 생겼지만 천연스러우면서 동시에 엉뚱한 친구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절친처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유키히로는 고교 졸업 후 세계여행을 간다는 바보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보같은 생각이라는 한편 그의 말에는 하나의 망설임 없이 순수하면서도 직진적인 말에 빛을 본 소이치로. 그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어릴 때 학교에서 만든 케이크를 선생님과 모두가 칭찬해 주었으며 꼭 화가자가 아니더라도 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다양한 양과자를 만드는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 뒤로 그에게 항상 디저트의 맛평가를 부탁하는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파티시의 꿈을 품지 않았기에 졸업 후 무엇을 해야 할지 학과 목표는 없는 상태에서 세계여행을 한다는 유키히로의 바보같은 생각이 한편으로 부러워하는 소이치로. 밥을 이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졸업 후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며 시간을 흘러갈 때 여행에서 돌아와 갑자기 카페를 연다는 유키히로의 말에 이상한 발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에게 동조되었던 소이치로는 제안을 받아들여 지금의 카페 포레드가 탄생하고 거기서 파티시에이자 동시에 경영이 약한 유키히로를 대신해서 카페에서 자금 관리와 경영도 대신해주는 실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에게 맛있고 미소 짓는 디저트를 만들어주는 아이돌이 되기 위해 카페 포레드 멤버들과 함께 아이돌 활동을 시작. 그 이유는 후에 카페 퍼레이드 이야기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시의 아이돌 소이치로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아마사키 코에이시로 소속은 아이 엔터프라이즈 소속이십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시청한 모모이 하루코씨의 라디오를 계기로 성우라는 직업을 인식하게 되며 성우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고 일본 내레이션 연기연구소를 소유하여 2014년 4월에 아이엠 엔터프라이즈에 입사하게 되며 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 14년부터 각종 작품의 단역으로 시작해 건담 관련 작품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면서 커리어를 쌓아가며 후에 제13회 성우 어워드에서 신인 남우상과 가창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직업의 존재를 알게 된 그는 현재 라디오 퍼스널리티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본인은 자타공인 오타쿠로가 업이라는데 그가 오타쿠나에 빠진 이유는 고교 수험 때 수험 학원이 끝나고 귀가할 때마다 북오포에 들러 만화를 골랐고 이때 친구 중 한 명이 이거 재밌다면서 추천을 해주었는데 그 작품은 마법선생 네기마. 그전까지 코에이시는 북오포에도 처음 가봤을 만큼 오타쿠 문화와 거리가 멀었으나 네기마를 읽으면서 등장인물들이 귀엽다고 느꼈고 뒷내용이 궁금해져서 스스로 전권을 구매하게 되었을 만큼 서브컬처에 빠지게 되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부터는 성적이 부진하게 떨어져 우울한 시절을 보낼 때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스즈미야 하루의 우울을 시청한 것을 계기로 심야 애니에 빠지게 되면서 애니메이션 오타쿠 문화에 빠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빠진 뒤로 시간을 흘러 대학 재학 중 취업에 대해 계속 저해해왔던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림을 못 그리니까 애니메이터 쪽은 고려하지 않았고 현 단계에서는 가능한 것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라디오를 계기로 성우를 뜻하게 되며 연기 경험은 없었지만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가능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워두면 성우가 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일에 도움이 될 테고 후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게 됩니다. 마침 집이 있는 오사카에 양성소가 있었고 부모님도 장래 희망이 없던 아들이 스스로 성우가 되고 싶으니까 양성소에 다니겠다고 의욕을 보여서 아들의 뜻에 기뻐하며 창성했고 일본 내레이션 연기연구소 오사카교 주 1클래스에 다니기 시작하여 연수과 1년 말에 소속 오디션에 합격하여 아이엠 엔터프라이즈에 소속되게 됩니다. 소이치르의 노래로는 아이들 마스터 사이드엔 오리지널 피스 3탄의 키스 몬티,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엔 49 엘레멘터즈 8탄의 스위트 디아만트를 불렀습니다. 카페 퍼레드의 파티시에답게 그의 노래는 달콤하면서도 포근포근한 디저트 같은 분위기를 주는 노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도 역시 디저트와 관련된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히스몬트는 프랑스어로 데코레이션 케이크를 뜻하며 스위트 디아만트는 달콤한 보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히스몬트는 파티시의 소이치로가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노래. 케이크를 만드는 한상적인 시간을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 만들어가는 과정을 차례차례 한상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포인트. 하지만 이는 그저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 아이돌로서의 스테이지를 케이크에 비유하여 스폰지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아이돌로서 성장하는 과정, 완성된 케이크 위에 크림과 다양한 데코레이션을 하는 과정을 아이돌로서 스테이지 위에서 빛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비유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달콤한 디저트를 맛있게 만들어 모두에게 선보여주고 싶은 파티시에 아이돌 소이치로 나온 노래의 흐름과 설정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 밝고 화려한 멜로디는 너무나도 환상적인 루미네이션 같은 분위기도 주어서 정말 환상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스위트 디아먼트는 티스몬티와 다르게 로우하지만 화려하며 아름다운 멜로디와 음색을 가진 노래, 달콤하고 빛나는 세계에 당신을 초대하여 이 멋진 세계에 당신을 매료시켜 감동을 주는 달콤한 빛을 당신에게 보여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그려온 이 달콤하면서도 반짝이는 꿈이라는 이름의 세계, 내가 이끌렸던 것처럼 당신도 이끌어주겠다는 멋진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마치 소이치로와 지금의 목표를 가지게 된 것이 유키히로의 손에 있었기에 가능했기에 그런 의미 역시 품고 있는 깊은 노래입니다. 오늘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실눈 파티시의 소이치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의 전직과 다르게 본가는 전통 하가자 집이지만 화소를 못 먹는 체질로 인해 좋아하는 하가자랑 가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고교 졸업 후 엄청 방황하였지만 유키히로라는 존재와 카페 퍼레이드라는 있을 수 있는 곳 덕분에 파티시로에서의 꿈을 품고 아이돌이라는 세계에 들어와 모두에게 맛있고 미소 짓는 케이크를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아이돌이 될 수 있었기에, 그에게 있어 카페 퍼레이드와 유키히로는 절친이다 동시에 빛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